안녕하세요. 저는 패스트LP와 GCP로 딥러닝 모델 배포하기 영상을 제작하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창경윤입니다. 이 영상의 목표는 패스트LP의 이해 및 활용, 그리고 딥러닝 모델의 API와 마지막으로 GCP를 통해 배포하고 이 모든 과정을 실습을 통해 직접 구현해 보는 데 있습니다. 사전 준비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본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딥러닝 기술 및 파이터치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패션 애널리스트 데이터셋을 통해 간단한 오류를 구분하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디렉토리 구조는 왼쪽과 같습니다. 모델 트레인 디렉토리에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학습이 완료된 베스트 모델을 모델스 디렉토리 안에 저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파일의 코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랜스폼 파일입니다. 이미지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numpy 배열이나 이미지 객체 형태로 로드가 됩니다. toTensor 함수는 이러한 데이터를 파이터치에 있는 텐서로 변환합니다. 텐서는 파이터치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로더 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일에서는 패션 애니스트 데이터셋을 이 데이터 디렉토리 안에 저장과 동시에 불러오고 트레인 테스트에 맞게 로더를 변환하는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배치 사이즈를 128을 디폴트 값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할 모델 구조입니다. 이미지 처리할 모델이기 때문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였고 FC 레이어를 조합함으로써 기본적인 CNN 모델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을 학습시키는 코드입니다. 이미지 분류 모델이기 때문에 로스 함수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였고 옵티마이즈는 아담,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0.001을 지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epoch은 총 10번 반복하도록 하였고, 트레인과 테스트를 번갈아가서 진행한 다음에 가장 좋은 모델을 best pt라고 저장하는 방법으로 트레인 코드를 구현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API 형식으로 가져다 쓸수 있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fast API 프레임워크를 이용할 것입니다. fast API가 무엇이냐면은 파이썬으로 작성된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는 빠르고 효율적인 API 구축이 가능하고 API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비동기 동작으로 빠른 성능을 낼수 있고 파일앤택을 사용하여서 밸리데이션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Fast AP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Fast API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터미널을 열고 pip install Fast API 명령어를 입력함으로써 Fast API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는 유비콘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똑같이 터미널을 열고 pip install 유비콘 명령어를 통해서 유비콘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유비콘이 무엇이냐면은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고 퍼포먼스가 가장 좋다고 알려진 ASGI입니다. 본 페이지 내 실행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동기 동작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동기 동작이란 프로그램이 특정 작업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 비포 시 패스트 API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파이썬 택을 활용하여 데이터 유효성 검증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파이썬은 동적 타입 언어입니다. 동적 타입 언어는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변수의 할당된 값에 따라 데이터 타입이 동적으로 결정되는 언어를 말합니다. 보통 타입 힌트는 실행 시 영향을 주지 않고 코드의 내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Fast API가 의존하는 파이렌틱이라는 강력한 라이브러리를 통해 타입 힌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API 출력 유효성 검사를 수행합니다. 왼쪽에 예시는 타입 힌트를 예시로 든 코드이고요. 이때는 오류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예시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클래스는 파이엔틱을 사용하여 데이터 모델을 정의합니다. Fast API는 이 모델을 사용하여 입력 데이터를 자동으로 검증하고 문서화합니다. 이 응답 타입에 맞지 않을 경우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Fast API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으니 이제 코드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까와 다르게 라우터 디렉토리와 utils 디렉토리, 그 다음에
메인점 파이 파일이 추가되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Fast API의 애플리케이션의 진입점입니다. Fast API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클래스 비어 모듈에서 정의된 아웃풋을 포함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유비콘을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킵니다. 이 Fast API 객체는 API 서버의 주요 설정 및 기능을 관리합니다. Include 라우터는 다른 모듈에 정의된 라우터를 포함하여 API 경로를 설정합니다. Ubicon Run은 Fast API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메소드로 호스트와 포트 설정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는 라우터 디렉토리 안에 있는 클래스 비어 파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파일은 패션 앤미스트 이미지 분류기 API를 구현합니다. 주로 predict 엔드포인트를 통해 이미지 업로드와 분류 작업을 처리합니다. 먼저 API 라우터 객체입니다. 이것은 Fast API에서 라우터를 정의하는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엔 이 루트 함수입니다. 루트 함수는 슬래시가 하나의 엔드포인터를 시작으로 하는 메인 페이지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message you can use fashion mist classifier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반환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입력 부분인데요. 먼저 파일은 이제 업로드 파일 타입의 매개변수로 클라이언트에서 업로드한 이미지 파일을 받습니다. 이미지를 입력 받았으면은 그다음 처리를 해야 할 텐데요. 그다음 처리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데이터 수신을 진행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이미지 파일을 비동기 방식으로 읽고 그 내용을 바이트 데이터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는 바이트 데이터를 io.bytes.io를 이용하여 PIL 객체로 변환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데요. 입력 이미지를 모델이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이미지가 PIL 형식으로 PIL 형식이기 때문에 모델에 사용할 수 있게끔 텐서로 변환시킵니다. 사용하는 transform 함수는 이전에 딥러닝 모델 학습 시 사용했던 함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getAnnist transform인데요. 모델 트레인의 transform에 있는, 즉, 여기, 이 파일에 있는 이 함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델 로드 코드인데요. 사전에 학습된 파이토치 모델을 로드합니다. 이 함수는 로드 모델을 사용하여 모델을 로드하고 변환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처리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모델을 입력하여 예측을 수행합니다. 모델의 예측 결과를 해석하여 클래스 이름을 가져오는 단계도 그다음 코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어떤 종류의 옷인지 문자열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JSON 형태의 응답 형식인 예측된 클래스를 JSON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이 변환 형식은 여기에 나와 있는 리스폰스 클래스 형식하고 같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utils 디렉토리에 있는 util 파일 내용입니다. 이 파일은 주로 모델 로딩과 예측 결과 처리에 관한 함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getClassName이라는 함수는 모델 예측 결과를 클래스 이름으로 변환하는 함수입니다. 패션 앱리스트의 클래스 이름들을 정의하고 모델 출력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로드 모델 함수는 사전에 학습된 파이토치 모델을 로드하여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모델로 파일의 경로를 설정하고 CPU에서 모델을 로드하여 사용합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메인 파일을 실행시켜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Python main.py를 실행시키면은 네, 이렇게 포트가 열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복붙해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열린 서버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로컬호스트 저희 8000번으로 열었잖아요. 8000번을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맨 처음에 그 간단한 슬래시 하나로 엔드포인트가 있었던 그 간단한 메시지 출력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뒤에 docs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Fast API에는 API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고 했잖아요. docs 입력하면은 swag UI 문서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get이랑 boost 내용 볼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 내용들을 보고
직접 한번 실행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 트라이 나우라는 게 있잖아요. 이 포스트가 잘 작동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걸 누르고요. 보면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 입력란 있죠. 그래서 파일 선택을 해서 저희가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패션 네미스트에 대한 테스트 이미지를 아무거나 가져와볼게요. 가방으로 한번 가져와볼게요. 가방 이미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execute를 누르게 되면은 네, 여기 response body에 class name은 back이라고 응답이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